안녕하셨습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함께 깨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사람이 착하고 어질고 순박하고 뭐 또 모진 소리 못하면 고맙게 생각하고 약한 마음 상처 주지 않기 위해서 살펴주고 감싸주고 보호를 해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만만하게 보고 함부로 휘둘러도 된다고 생각하고 이용해 먹으려고 합니다. 아 참 사람들 못됐습니다. 그런데 세상 인심이 이렇다는 줄 알면서도 또 계속 당하면서도 여전히 어질고 착하고 순박하게 산다면 문제가 있는 거겠죠. 한 번은 실수지만 두 번은 실력이고 세 번은 고의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한 번 당했으면 만만하게 보이지 않기 위해 좀 더 단단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더 이상 만만해 보이지 않는 방법에 대해 여러분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몰라줘서 답답하고 억울하셨죠? 이제부터는 속으로만 삭히지 말고 단호하게 내 생각과 의견을 말하시자고요. 본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내 사정보다는 남의 사정을 먼저 살펴주고 싶은 어진 마음씨,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할까봐 걱정하는 예민한 성격, 남을 돕는 좋은 사람이 되고픈 생각, 상대방이 화를 낼까 걱정하는 소심한 성격처럼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각기 다른 이유 때문에 사람들은 우리를 만만하게 봅니다. 무시하고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사람들을 만만하게 보고 무례하게 행동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아이 그것은 뭐 말 안 해도 변함없는 사실이니까 그 얘기는 그만해도 될 듯 싶습니다. 문제는 우리죠. 오늘은 혹시 우리가 상대방에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도록 빌미를 주었던 것은 아닌지 살펴보는 시간이 될 수 있겠습니다. 지난 시간 지나면 우리 마음을 알아서 배려해 주겠지 하며 기다렸는데 안 해주지 않습니까? 안 해주기는 정도가 아니라 그 무례함은 점점 도를 더해갑니다. 그러니 그 억울한 심정을 속으로만 삭히지 않고 이제부터는 단호하게 말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알아주지도 않고 사람을 우습게 알고 함부로 대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우리 자신을 지킬 별 도리가 없습니다. 사람을 만만하게 보지 않게 하는 방법 첫 번째, 분명하고 정확히 말하자. 아, 알았어. 한번 내가 알아볼게. 누군가의 부탁을 받고 그 자리에서 거절하기가 민망하기도 하고 상대방이 당황할 것도 같으니 그 난처한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미 부탁을 들어줬다고 생각을 하죠. 난처한 문제를 공이라고 생각했을 때 공을 받았으면 재빨리 상대에게 공을 넘겨야 하는데 이건 공을 끌어안고 있는 형국입니다. 부탁을 해놨으니 상대의 마음은 홀가분할 것이고 이제부터 어떻게 거절해야 하는지 하지 않아도 될 고민을 하게 생겼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거절했으면 됐을 텐데 말입니다. 말을 할 때는 상대방이 자기 식대로 해석하고 추측하고 짐작해서 결국 오해할 수 있는 여지를 줘서는 안 됩니다. 해보지 않은 낯선 방식이라 좀 어색하시겠지만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한 다음에 자신의 생각을 분명하고 정확히 말하는 게 나를 지키는 방법이기도 하고 세상 편하게 사는 비결입니다. 사람이 약간 깐깐해 보이면서 호락호락하지 않게 느껴지도록 해서 나쁠 거 하나 없습니다. 아유 괜찮아요. 또 아무한테나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뭐 먹을래? 아이 아무거나 너 좋은 거 시켜. 세상 제일 어려운 주문이 아무거나이기도 하지만 이런 식으로 흐리멍텅하게 얘기해 버릇하면 안 됩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나중에는 아예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먹고 싶은 것만 시킨다고요. 물어봐야 또 아무거나라고 할 테니까. 그러니 물어볼 필요도 없고 안중에 둘 필요도 없는 사람, 있지만 보이지 않는 유령처럼 취급하게 됩니다. 여럿이 같이 삥 눌러 앉았는데 나한테만 묻지 않고 메뉴를 정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모욕감을 느끼겠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평소에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분명히 정확히 말씀해 버릇해야 합니다. 사람을 만만하게 보지 않게 하는 방법 두 번째, 무례한 행동에는 단호하게 대처한다. 매너가 빵점이어서 대놓고 선을 넘어 무례한 행동을 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자신은 센스 있게 유머를 발휘한답시고 날린 조크가 오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무례한 일 몰라요. 분위기 어색할까봐 그냥 웃고 넘기면 상대는 자신이 위트 있고 유머 넘치는 사람인 줄 알고 다음에 또 그런 류의 무례한 조크를 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 사소한 무례함도 그냥 지나치면 안 되고 가볍게라도 실수한 것을 알려줘야 합니다. 그래서 민망함을 좀 느끼고 깨달아야 다음부터는 그나마 조심하게 됩니다. 실없는 소리로 무례를 범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 못 들은 척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되는 발언이라는 것을 짧고 가벼우면서 담담하게 알려줘야 합니다. 보통 무례한 사람들은 제대로 제지당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잘난 줄 알고 떠드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 했던 말을 가볍게 되물어서 자기 자신도 부지불식간에 내뱉었을 그 말을 다시 듣게 해 부끄러움을 느끼게 해주라고 전문가는 권합니다. 가정폭력도 맨 처음 벌어졌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평생을 좌우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무례한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단호하게 집어줄 건 집어줘야 합니다. 단호해야 한다는 의미를 정색하고 아주 엄하게 소리를 높여서 해야 하는 것으로 오해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단호하더라도 부드럽게 대화하듯한 목소리로 얼마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해요. 그래야 서로 감정도 상하지 않고 품격 있게 가르침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야 더 호락호락해 보이지도 않고요. 사람을 만만하게 보지 않게 하는 방법, 세 번째 마지막, 친절함도 적당히 해라. 사람들이 무례한 이유가 어쩌면 우리가 과하게 친절하기 때문일지도 모를 일입니다. 상대방이 부탁을 해오고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한도를 넘었거나 도와주고 싶어도 너무 바빠 시간이 없는 것처럼 이유가 분명함에도 그 이유를 담담하게 말하며 거절하면 될 텐데 거절당할 상대방의 감정까지 걱정해서 마지못해 부탁을 받아주고 또는 분명하게 말하지 못해 오해의 소지를 줘 무례함을 초래하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맺고 끊었어야 되는데 그게 흐리멍텅해지니까 상대방이 오해를 하고 짐작을 하고 추측을 하고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친절함에도 지켜야 할 선이 있습니다. 그 선을 지키지 못하면 호구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무례한 언행을 감내해야 할 수도 있는데 그 선을 자신이 미리 무너뜨리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살다 보면 무례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사람마다 심리적 거리가 다른데 무례한 말로 거침없이 선을 넘는 사람들이 있죠. 호탕하다고 때로는 친화력이 좋다는 말로 포장되긴 하지만 진짜 모습은 그냥 무례한 겁니다. 무례한 사람들 앞에서 속으로만 삭히지 말고 이제부터는 단호하게 말을 해야 합니다. 오해의 소지를 주지 않기 위해 분명하고 정확히 말하고 사소할 수 있는 무례함에도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친절을 너무 과하게 베풀어서도 안 되는 거죠.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마음속에 울분을 삭히지 않고 속 편한 인생을 사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를 충만하게 살아가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3월 5일에 문을 연 실버들의 전성시대 네이버 카페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넓은 마음과 나와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까지 포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실버들의 전성시대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란 맨 위에 적어놓은 링크를 누르시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쉬워요.